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기분이 좋아요. 저는 항상 이 성서 700 녹화 네. 올 때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 네. 목사님도 만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 좋게 발걸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예. 전우 씨도 가벼운 네. 마음으로 오셨죠? 예, 저도 무겁지만. 말을 조심. 지난주에 말을 조심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예. 아, 다른 게 아니고. 네. 광야를 배우고 있잖아요, 저희가. 어. 광야 얘기를 하다가 또 여기 오는 시간이 또 오아시스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 왜냐하면 주일은 원래 이렇게 가나안 땅 같은 느낌이라면 예. 이런 평일 사이에서 녹화하는 이 성서 700을 녹화하는 이날은 정말 오아시스 예. 같은 아, 맞네. 표현이 성서 700을 녹화하는 날이 오아시스라고. 네네. 아닐 텐데. 아닐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예예. 예. 아, 영적인 오아시스. 아 맞죠. 맞아 맞아. 맞아. 선정 씨 녹화 오실 때 어떠세요?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엄청 가요. 지금 무거운 사람 다 이쪽으로 해놓고 지금 테이블을 이렇게 기울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녹화할 때 자꾸 제가 이렇게 쏠리는 듯한. 자, 이제 네? 우리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 배워볼까요? 그 열두 정탐꾼이 네네. 임무에 충실하게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포도를 네. 포도를 밑둥아리까지 잘라서 네. 둘이 이제 메고 왔거든요. 네. 예. 메고 와서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보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비옥한지 포도도 우리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왔다. 네. 그러면서 이제 10명 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명 네. 그 느낀 게 다른 거예요. 오. 그것을 좀 지난번 네. 보니까 상황극으로 해보니까 네. 아주 그냥 재미있고 또 예. 쉽게 이해해도 되고 아. 그래서 이번에도 좀 상황극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 상황극에 예. 아주 욕심을 내시는데 네. 그렇죠.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네.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뭐 보시는 분들이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원고 씨가 그래도 가장 이 표정이 밝은 것 같아요. 아, 예. 네. 근데 어쨌든 아니, 부정의 10명.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밝으니까 네. 악역을 조금. 아, 10명이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죠? 네, 예, 그래서 부정적으로 10명. 얘기하고. 우리 선영 씨가 2명. 예, 긍정이 긍정적으로. 아,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셨구나. 네, 모세. 예.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 모세를 우리 덕기 씨가.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는 리더, 그리고 원고 씨는 10인분, 우리 선정 씨 2인분. 이런 욕을. 상황극 큐! 자, 그래. 너희들, 보고 온 게 어떠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거라. 예.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나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겁니다. 네, 저희는 너무 무서워서 안 가려고요. 아, 거기는 못 가는 데입니다. 예. 그래, 잘했다. 존댓말에 갑자기 하시면 예. 어떡합니까? 잘했다. 다시 하면 큰일 납니다. 잘했다. 너 그만해라. 네. 이 할배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틀림없는 좋은 땅이었어.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실 겁니다. 아, 갑자기 확 덥네요. 아, 예. 예. 자, 어떠셨어요? 상황극 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 나는 그게 신기해요. 예. 어떻게 그 대사를 다 해요? 그래서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예. 신기하게 체중이 볼 때마다 아이큐도 보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제 상황극으로 봤잖아요. 네. 예. 내용은 뭐 이제 다 우리가 상황극에서 본 것처럼 다 이제 알고 있는데. 네. 문제는 10명이든 2명이든 겉에 본 것에 대한 그 뭐랄까요 겉모습에 대한 보고는 똑같았어요. 예. 뭐냐면 젖과 꿀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팩트. 그러니까 10명이나 두 명 똑같은 거예요. 정말 좋은 땅이다 이게. 에.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야. 눈의 겉모습은 똑같은데 해석이 달랐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그래 우리가 지난번에 말에 대해서 봤잖아요. 네.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 뭐가 차이냐? 본 거는 똑같은데 그 본 거에 대해서
느끼는 거라든지 그게 태도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그 물에 잔에 물이 반 남아 있어도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 반밖에 안 남았네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똑같이 이렇게 같은 모습을 보고 다른 성격으로 이렇게 10명과 2명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혹시 어땠는지. 네,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요. 그 말에 대한 영향, 말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막 사료는 붉어 갖고 막 불에 세 개. 뭐 길들일 수 없고. 그렇게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열 명이 이제 보고를 했을 때 뭐라고 보고를 해요? 예. 그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 네. 그 다음에 문제지. 믿음을 갖지 않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나가 붙은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명은 똑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니까 메뚜기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네. 이게 믿음이잖아. 네. 네. 이러한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보니까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보니까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그것을 봤을 때에 두 명의 말을 듣고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게 열 명의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열 명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다 열 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는 여호수아 갈렙 따라가고 80%는 뭐 시드니 그렇게 따라가면 좋을 텐데 이게 누가 그렇다고 보니까 그냥 열 명을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네.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민수기 16장 2절. 16장 2절. 16장 2절. 요거는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모세를 거스렸다. 이제 하여튼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렇죠. 누구와 함께? 여기 250명과. 이게 좀 이제 전염병과 같아요. 아. 말이라는 게 전염병. 부정적인 게 10명이, 그렇죠? 네. 250명과 함께 더불어서 모세를, 같이 이제. 네. 아니, 가장 섭섭하고 가슴 아픈 게, 가나안 땅 바로 코앞이잖아. 아, 그렇지. 맞아. 이게. 네. 이제, 사실, 그 개인적으로 가면 이틀 반이지만, 뭐, 이스라엘에서 지금 250만 명이 가도, 며칠이면 이제 그러니까 이 이백 한 일주일이면 이제 뭐 4km씩만 가더라도 최남단의 도시가 브에셀바니까 하루 반 거리 개인으로 하루 반 거리만 가면 이제 다 들어가는 거잖아 끝나잖아. 네. 근데 그 앞에서 정말로 불행한 사건. 네. 이게 이제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네.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31장 30 아 그러니까 14장 31절 34절에 보면 예. 며칠 탐 뭐 며칠 정탐했다 그랬죠? 40일. 40일. 네, 네. 40일을 40일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한 거예요. 아. 일주일이면 가는데. 아. 이 엄청난 지극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40년. 뭐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동안 38년 동안 다 합치면 40년이지만 예. 광야 지금 이후로 광야에 들어온 거는 이제 38년 동안 38년 동안 아. 이게 뭐 생각을 해봐요. 이제까지도 죽을 고생을 해서 광야를 그 힘들게서 네 개의 광야를 지났어요. 네. 이제 광야 하나만 지나면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38년을 더 광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1년 반 동안 힘들었는데 1년 반이 아니라 이제 38년 죽을 때까지. 아이고. 아, 이게 뭐 제가 아직 38이 안 됐는데 38년을 아, 그래? 아, 원구 씨 38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어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부러운 게 아니라 몇 살이길 바라. 아니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38년 동안 광야에 가라.
그 38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뻔하잖아요, 이제까지 우리 보면. 매일매일 고난 같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크고 두려운 광야와 바란 광야라고 네네네. 했잖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장 많이 보낸 지역을 아까 이야기했던 바란 광야. 네. 다시 가는 거. 네. 다시 크고 네. 두려운 광야를 38년 동안 뒤에 또 가고. 하나님 진짜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머물렀으면 좋을 텐데. 예. 거기서도 또 이거 말하자면 벌을 받은 거잖아. 네. 벌을 받아주고 매를 맞으면서도 또 죄를 짓고 왔는데. 아.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은 거. 이제까지는 그 사건 자체 가지고 이렇게 불만을 품었잖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지도자에게. 네, 이제 리더에 가는 거야. 뭐 무슨 잘못이야. 자, 한번 여기 이제 예. 그 뒤에 이제 사건을 쭉 읽어보면. 예. 누가 이제 그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졌느냐면 고라, 다단, 아비람. 이게 하나의 일당을 패거리를 이루어서 패거리에서 이제 자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패거리를 이루어서 부추겨 가지고 모세의 이제 지도력에 대해서 이제 간역을 할 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면 차마 성경을 못 읽겠어요, 이거는. 그 정도예요? 왜냐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계속해서 하니까, 징계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아, 목사님. 네. 아니,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예. 그러면, 우리 민수기 네? 16장 31절. 오. 별로 좋은 구절이 아닌데 읽는다고. 그러게요. 16장 31절. 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아, 이게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지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건도 예. 죽은 사람을 파묻잖아요. 예, 예. 그것도 범죄가 큰 범죄잖아요. 오, 그쵸.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화가 나셨으면 살아있는 채로 땅이 갈라지니라고 그랬잖아요. 와. 살아있는 채로 그냥 파묻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얼만큼 많이 참으셨나 우리 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는 사실 속으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살짝 할 뻔했었는데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그러니까요. 자, 이거에 대한 그림도 또 있어요. 예. 예, 이거에 대한 그림이 이제 바티칸 시스티나 예배당에 프레스코와라 이렇게 그려진 게 있는데 예. 이거는 그림으로만 한번 네. 그림으로? 네. 네. 이제 로마에 가보면 네. 바티칸 바티칸이라고 있죠? 예.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 중에서도 하이라이트가 이제 천지창조를 그린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시스티나 예배당이 있는데 예. 그 시스티나 예배당에 있는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더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막 그렇게 그 패거리들이 지들의 모세를 비난하는 비난했던 그러한 모습의 그림입니다. 좀 있으면 땅이 갈라지겠네요. 네, 우리 저 그림을 보면서 네. 예. 방금 되새겼던 그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징계가 무서운 만큼 그만큼 그 전에 크신 은혜를 베풀고 그만큼 오래 맞아요. 참으셨다. 네. 네, 그것을 네, 그러한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크신 은혜를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 아.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징계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이게 가슴 아픈 것도 생각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아주 큰 사건을 터뜨려 줘요, 하나님이. 그 징계 속에서도 징계만 내리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 네. 해서 베푼 기적이 있어요. 예. 은혜인가요, 기적? 예. 예. 자, 성경은 이건 퀴즈. 아, 퀴즈. 예. 자,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있었죠. 네. 예. 그 지팡이가 싹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팡이가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아, 여기 대단히 탁 나오네.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을 베풀어요. 원망을 그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나겠냐고. 안 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 싹이 나고 또 열매까지
맺게 하고 대박. 그런 기적을 베풀면서까지 이제 앞으로 원망을 하지 마라. 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면 그냥 바로 죽여. 아니 죽여. 목사님이 항상 그냥 맺네. 그냥 아유. 이렇게 쌍난 지팡이. 그러면 여기서 그 꽃이 무슨 예. 꽃이냐 이거야. 아~ 이게 지팡이에 싹이 난 꽃. 네, 지팡이가. 제가 성경책으로 봤을 때 살구꽃으로 생각났는데 살구. 맞아요? 맞네. 모범생이 네. 무명상. 아, 확실히. 아, 대단하세요. 살구꽃 정도. 살구꽃. 예. 자, 이게 살구나무 꽃인데 네. 여기서 또 하나. 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살구나무가 없다. 살구나무가 없다. 이스라엘은 살구나무가 없다. 그럼 또 진짜 이스라엘은 살구나무가 없는데 성경에는 모세의 지팡이에 살구나무 꽃이 피게 했다고 그랬거든. 뭐가 진실이에요? 그럼 또 제가 오답이란 얘기인데. 아니, 그 우리는 원고시의 잘못은 아니에요. 아, 성경 그대로 얘기했으니까. 예, 예. 이거는 뭐 잘못 번역? 잘못된 게 아니고 번역상 차이지. 하나 잘못이 없어요. 아, 예. 그러면은 아니, 무슨 나무예요? 살구가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고 네. 영상으로 이해를 한번 와. 아, 예. 오. 자, 꽃의 모양을 잘 봐야 돼요. 네. 네. 저게 무슨 나무 같아요? 글쎄, 뭐예요, 저게 저 꽃, 꽃. 혹시 뭐지? 벚꽃이 아닌 벚꽃 아니에요, 진짜? 아, 벚꽃도 비슷하죠. 자, 저 꽃 보세요. 벚꽃이 벌도 다니고. 뭐지? 자, 뭐 같아요? 저건 벚꽃 아니에요? 아, 저건 무슨 꽃 같아요? 복숭아라고. 복숭아 꽃. 매화, 네. 매화 아니 매화? 앞에하고 뒤하고 어때요? 아는 꽃 다 나오고 있어 지금. 좀 비슷하죠. 예. 네. 비교. 자, 비교. 자, 저거. 저 꽃하고 예. 이 꽃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헷갈리죠. 네. 예. 그래. 비슷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예. 성경에서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봤던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살구나무인데 우리나라 살구나무가 아니고 또 아몬드 씨더에 좋아하죠. 아몬드. 아몬드. 예. 먹잖아요, 우리도. 네. 예. 예. 저게 아몬드 꽃. 아. 아몬드 꽃은 처음 보죠, 저희가. 네. 그리고 뒤에 본 게 살구나무 꽃. 우리나라. 아, 그래서.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하니까 이스라엘은 살구나무가 없는데, 살구나무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걸로. 가장 비슷한 걸로. 그러다 보니까 살구나무. 그렇죠. 아무도 뭐 먹을 줄 알았지만 심을 줄 그러니까. 네. 와, 아몬드 꽃이 있었구나. 예,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살구나무는 네. 저 무슨 나무다? 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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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거와 비슷한 거 지난번에 봤잖아요. 왜? 네. 예. 그 감람나무가 아니고 무슨 나무다? 돌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 아니,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아, 올리브나무. 돌무화과나무 저거죠. 네. 뽕나무. 그렇지. 아, 예. 확실히 기억력이 좋네. 정리해줘서 고마워. 네, 좋아요. 네. 또 하나만 더 이왕에 이야기 나오는데. 예. 요나가 방농쿨레에 이렇게 쉬었다고 했을 때. 네. 그게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강농쿨이 아니라 강농쿨은 그늘이 안 된다고. 네, 네. 맞아. 이게 또 번역 대추. 대추야자. 아주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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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린다. 아. 네. 아주까리. 이제 본격적으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예. 네. 우리 저 지도 보이시죠? 네. 저는 지도 저 우익 부분이 이제 그 진광야. 네. 아니고 남쪽이 바란 광야인데 여기서 이제 38년 동안 지냈잖아요. 예. 이 광야를 이제 지내는 가운데 그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어요. 아. 어느 지역에서? 그러게요. 예, 이렇게 참 아론이 죽은 곳이 성경에는 예. 호르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호르산. 그런데 문제는 이 호르산을 정확한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야. 오. 그래서 이 사건 진행을 이렇게 보면 학자들은 두 곳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까운 지역의 호르산. 아. 이거는 저라도 못 찾았어요. 아.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8년 동안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보냈던 것 가운데 아까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도 아마 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페트라에서 보면
페트라 뒤편에 높은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산이. 예, 거기에 아론이 죽었다고 해서 그 위에다가 기념 건물 하나 세운 게 있어요. 거기도 이제 호르산으로 주장이 돼서 두 곳이. 거기가 옛날에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그 에돔 족속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광야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페트라가 에돔 족속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충분하게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페트라는 오늘날은 이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이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오히려 안 다니는 사람들이 관광으로 많이 가요. 있다면 우리 그 멋들어진 네. 페트라. 네. 8만원 입장료 안 내고, 이제 공짜로 페트라도 보고, 안방에서 성경하고 관계된 네. 그 호르산, 모셔가지고 호르산도 원경으로 한번 보시죠. 네. 예. 네, 저기가 이제 에돔 족속이 거했던 페트라예요. 그리고 이제 에돔 족속은 출애굽 때 있었잖아요. 네. 에돔 족속 이후에는 또 나바테안이 이렇게 수도로 삼고서 거주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바테안의 무덤과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 곳이죠. 험난해 보여요. 그렇죠. 거기가 다 바위로 돼 있죠. 바위로 돼 있어가지고 또 어떤 데는 이제 계곡이 굉장히 이렇게 깊어요. 저거 계곡 깊은데 그래서 이제 오베아다서에도 보면 이 바위 사이에 높은 곳에 거하는 하면서 에돔 족속에 대해 그 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바위 사이의 모든 걸 볼 수 있고요. 저기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통째로 바위를 깎은 무덤. 정교하네. 네. 정말 일일이 다 나와요. 저거는 통째로 바위. 야, 진짜 멋있다. 저것 때문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예. 진짜. 예. 저곳을 지나갔다. 그쵸. 와, 실제로 보면 진짜 장관이죠. 네. 네, 장관이에요. 가보면 입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장면이? 예, 이제 저게 이제 산이잖아요, 뒤에. 예. 예. 산 꼭대기. 예. 그 꼭대기. 영안이 열리는 부분. 호르산인가요? 예, 호르산. 예. 건물이 하얀하게 하고 있어요. 아론이 이제 아론이 죽은. 아론이 산 위에 올라가서 죽었거든요. 예. 올라가서 이제 자기 아들한테 제사장직을 물려주고 내려가서 죽었는데, 그냥 일반인 가기 어려워요. 낙타를 가지고 뭐. 한참 올라가야 돼요. 하루 잡아야 돼요. 예. 모세 할아버지 든든한 아군이 사라지셨어요. 가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예. 에돔족이 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아이고야. 길을. 근데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바로 에돔족속을 통과하면 바로 그냥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바로 직선길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에돔족이 길을 안 비껴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죠. 돌아서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요르단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 국경을 넘어서. 그러니까 길로 인해서 원망을 할 수밖에 또 없지. 그렇죠. 또 원망. 네. 근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땅이 아니, 갈라져서. 정말 무서워. 원망을 했으면 또 징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무서운 장면을 보면 예. 이제 그렇게 안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길로 인해서 길을 안 비켜주니까 다시 사막으로 가야 되거든. 네. 사실은 이 에돔 족 지역에 무슨 길이 있었느냐면 그 당시 고속도로가 두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 왕의 대로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그때 고속도로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 시대 고속도로가 두 개 있었어요. 와. 바닷길하고 킹스웨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왕의 길이 있었어요. 왕. 예예. 예. 길이 있는 사막이지만 길이 있는 거거든요. 예. 에일라까지 이제 가는 길이니까 그 길로 가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야말로 하이패스죠. 그렇죠. 쉽지 나가지. 근데 그 길을 안 열어주니까 그 길 보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시내산 이후부터는 안 봐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안 봐주셔. 아하. 네. 원망. 이번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엔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뱀을 보내가지고 아하. 예. 죽게 만들어요.
생매장 다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이제는 원망을 그만할 때가 됐는데. 자, 근데 이제 뱀에 물리면 다 죽고요. 네.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징계와 더불어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랑도 있고. 이게 또 뱀에 물려 죽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 유명한 사건, 노뱀을 네. 바라보며 살리라. 아이고. 아. 명문지라고. 네, 모범인지 기도 때문에 그런지. 네. 네, 아유. 기도하는 여자. 자칫하면 이제 자리를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지순례를 80회 못 가요. 자, 그래서 이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네. 네,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낫도록 한 거. 근데 이거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예. 우리가 그 청동기 시대가 있잖아. 네, 네. 철기 시대가 있고. 네. 그렇죠. 성경 시대는 보통 이제 철기 시대와 비슷해요. 네. 이제 철기보다 먼저 나온 게 이제 그 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에도 구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노뱀이니까 구리뱀이니까. 네. 그 문제는 이 구리를 어디서 구했느냐. 어, 그러게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사막인데. 구리를? 구리? 경기도 구리도 아니고요. 아, 제발. 아, 그건 안 했으면 했는데. 아, 정말 공책의 규명이 정말 그러게요. 아니, 공책도 왜. 너무 재밌죠. 아, 정말 구리다. 구리도 있고 정말 구리다. 자, 그런데 목사님까지. 이 저 제가 이렇게 이제 답사를 해보니까 네. 나는 이제 학문적인 것보다 이제 답사를 하다 보니까 출애굽 여정지 가운데 그냥 진만 쳤다 그러는데 그곳에 이제 가보니까 예. 구리 광산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어머나. 아, 광산이. 구리 광산이. 그 지역 안에 있는 오늘날 유명한 이스라엘의 팀나 공원이 있어요. 예. 거기에도 솔로몬 때 이미 구리 광산을 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살모나 분온 우리 생소하지만은 거기 다 찾아가 봤어요, 제가. 오. 그 얘기하면 참 끝이 없어요. 저기서 뭐 자동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민고 모래사장, 모래사장이니까 또. 왜냐면 버스를 이제 뭐 이렇게 일반 차로는 못 가니까. 근데 이제 가보니까 거기에 구리가 들어있는 돌, 재련서 이런 게 있더라. 와. 아, 그래서 성경하고 매치가 너무 되는 거야. 와, 신기하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 자랑하실 영상을 보라. 영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원규 씨. 자, 이제 저기 거기가 이제 살모나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 살모나는 어디냐면 요단 계곡지대라고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 사회 에시온 계배 성경에 그 계곡으로 되어 있는데 예. 계곡으로 되어 위치에 있는 그러한 곳이고 지금 좀 우물이거든요. 우리 오아시스는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 있는 곳. 저기에서 이제 들렸고요. 저기에 가보면 오늘날도 저기 지금 보이는 곳은 우물이에요. 지금도 우물이 있어요. 네, 사막인데 또 우물 우주 이렇게 다니. 그리고 저기는 이제 유적지예요. 이제 주거지. 옛날에는 네. 사람이 살았다는 거고요. 예. 이렇게 시커먼 돌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돌인데 시커먼. 예. 네. 예. 그러니까 거기는 구리가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곳은 네. 이제 분원이에요, 분원. 찝찝하고 하면 저기는 분명히 보이죠? 네, 네, 가운데 네. 시커먼 돌. 네. 저쪽에서 만져서 봤어요. 확인도 네. 한번 해봤어요. 네. 저게 무거워요, 돌보다. 훨씬 더 좋아. 저 시커먼 돌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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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가 들어가면 저렇게 시커매요. 아. 망간도 그렇고, 천도 그렇고. 저렇게 완전히. 있네요. 검은 그 돌이 있어요. 있어, 있어.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저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네. 쳐다보는 사람은. 낫게. 낫게. 아. 자, 이건, 그, 느보산에 예. 이 구리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조각가가. 그거 보고,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아, 사실 저 구리뱀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죠? 어떻게 됐나? 예. 예. 구리뱀은 뭐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 네, 이것도 역시 백문의 불이요? 일견. 일견. 네.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자, 저 뒤에 네. 맨 꼭대기 있는 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유명한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건물이 하나 있어요. 네. 저 건물. 나오네요. 예, 모세 기념교회고 그 기둥 하나 보이죠.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노뱀을 이탈리아의 조각가가 있어요. 네. 지오반니 판토니라고 하는 네, 그 조각가가 이제 만들어 세워놓은 거예요. 엄청 크네요. 아, 노뱀을 무슨 십자가처럼 만들어 놨네. 오, 뱀 모양을
십자가처럼. 십자가처럼 이렇게. 아니,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예.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 노댐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으리라. 네. 나으리라. 근데 아. 제가 집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옛날서부터. 아니, 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뱀을 쳐다보면 낫게 했을까? 그러게요. 자. 오늘 이제 시간도 다 돼가죠. 예. 마지막 아까 우리 원구 씨가 오늘은 그 십자가 예.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얻으면서 자, 요한 복음. 아, 요한 복음. 신약으로 가자. 14절. 신약으로. 이건 중요하니까. 네네네. 같이 읽어요. 오. 요한 복음 3장 14절.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의 노뱀을 뭘로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 예수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여기 모든 해답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쳐다보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기는 치료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뱀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지만 뱀을 봤을 때에 나왔단 말이야. 예. 근데 그 뱀이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게 네네. 믿어집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 대신 구세주로 믿으면 이해가 안 돼도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치유돼서 나았던 것처럼 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깊은 뜻이에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 3장 14절 이것으로 깊은 울림이 있네요. 자, 오늘도 참 여러 가지 감동스러운 이야기도 많았고요. 예, 귀한 영상들도 참 많이 봤는데 다음 주에도 여러분 예, 더 귀한 자료 많이 있죠,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 예, 기대가 돼요.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보니 성경 700을 봐라! 성서 700을 봐라! 노뱀 보셔야 돼요.